자, 이 종목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캠시스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와 이 삼성전기의 계약 소식이 나왔죠. 이러면서 캠시스도 덩달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차의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하고 테슬라의 수에 분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런데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고 성과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캠시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김효진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효진 대리님이 처음 나와주셨는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네, 김민수 대표님. 자, 과연 오늘 캠시스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삼성전기 쪽에서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이 캠시스, 근데 좀 안 좋게 보시네요, 김민수 대표님. 네, 원래 새벽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좀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캠시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이번에 삼성전기가 테슬라 관련돼서 한 뭐 4조에서 5조 금액의 카메라 모듈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앵커님은 언론인으로서 예, 네네, 이런 언론인, 예, 프레스맨, 네, 언론인으로서 이런 단독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아, 작년에 뭐 좋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뭐 애플카 이슈 가지고 또 저희가 LG전자 상한가까지 보도한 입장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런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했을 때 회사들의 수익성과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그룹 쪽에 들어가는 회사에 따른 변화로 주가가 1차 반응을 한 거를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캠시스는 과거 한 2002년이었죠. 벌써 한 거의 20년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납품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켰는데 네. 특히 생체 보안 인식 그것도 정보 보안 기술 관련된 쪽과 함께 전장 부품까지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화소부터 고화소까지 다양한 쪽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화소 쪽은 약간 중저가 모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번에 이어지는 작년에 G플립이나 폴드 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쪽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또 보다 보니까 초소형 네.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예, 세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보셨습니까? 네네. 아, 예, 저 딱 2인승이더라고요. 이거를 타고 1분기에만 304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배달업체 중에 생각대로라고 있는데 아시죠? 그건 모르겠네요. 아, 자주 시켜 드시면서 예,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여기가 협업해서 변화를 배달 쪽도 이끌어 가겠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시총이 1,800억 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적과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확인하자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더 확인을 하고 지금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한 부담은 좀 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효진 대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효진 대리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오늘은 물론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후로 지금의 어제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수주가 과거에는 LG이노텍의 70% 이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계약으로 해서 삼성전기가 약 한 80% 그리고 LG이노텍이 한 20% 이렇게 역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삼성전기가 앞지른 것이 LG이노텍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아마 캠시스가 조금 더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맞습니다. 그 의견도 맞는데요. 저는 삼성전기 향해 수주 진위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 주가라는 것은 모멘텀 그리고 기대 심리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시세에. 그래서 주가는 기대 심리를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지난해까지는 한 7개, 8개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12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왜 하필 카메라 모듈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에 카메라 모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데, 외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신호를 차량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차에 따른 킴치스 같은 경우는 이 수요차에 따른 동사의 이 사업 부문인 모바일과 IT 부분, 이 카메라 모듈에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삼성향 납품 이력으로 어제 이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기술력도 좋습니다. 업계 최초로 일체형 하우징 듀얼 카메라 모듈을 양산을 했고, 그리고 정전식 광학식 센서의 어떤 커스터마이징화 적용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이제 캠치스와 관련돼서 이것저것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 최근 5년 내 국가 R&D 수행 과제도 좀 수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 핵심 내용 중에 보면 명칭은 주행 상황에서 위험 대응 통합 안전 제어 시스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기술적 효과가 장애물 충돌 경고 그리고 회피 또는 주차선 이탈 경고의 어떤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ESC 기반의 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과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명칭이 통합 이종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이종 센서 간의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자동 주차 기능도 육성을 하는 그런 개발을 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주차 방해 물체 인식, 이런 기술도 다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은 주저앉았어요. 이를테면 경쟁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판매 단가 하락도 있었고, 또 지난해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의 수급난에 직격탄을 좀 맞아서 그렇죠.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1분기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흑자전환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역으로 이 수급난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올해는 역으로 실적이 크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전방산업의 필요성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세보 모빌리티가 베트남하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해서 흑자전환 이 될 수 있는지 이 진위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해 10월 공시에 증여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죠? 네, 그래서 580만 주의 최대 주주가 단가 1,900원대에서 증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계단식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매물대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전고점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은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네. 어떤 손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제의 종가보다 한 단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캠치스 아무래도 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뭐 테슬라향 이런 이슈들이 좀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나 긍정적인 심리는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지 두 분의 의견을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오늘도 올라갈지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